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대표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화학주 관련된 이야기 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 추이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화학 기업들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금호석유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보면은 금호석유하고 화학과 철강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6.5%씩 각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은행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2,800포인트까지 가는 와중에 화학 업종들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소외됐어요. 소외됐는데 근데 이 기업이 그 화학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1등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가 뭐냐면 이 업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와중에도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4천억 원이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보이거든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졌고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지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6.5% 정도 올라갔고 포스코홀딩스도 6.5% 됐기 때문에 이런 소재주가 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1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4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단기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2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들이 다 가동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 쪽으로도 가고 있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피크타임 때 2조 원이면은 이게 사이클 산업에서 지금 천방 고부가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2조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단기 순이익을. 그러면은 18조 원? 이렇게 피크를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피크가 얼마입니까? 8조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4조 5천억 정도거든요. 4조 5천억에서 지금 이제 그 4조 5천억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4천억 원에 대한 10배를 주고 있는 건데 연간 단기 순이익에 10배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업황이 돌아서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20배 되지 30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얼마에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오히려 피크, 지금 한 8조 원까지 갔던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를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화학이나 철강들이 소외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4천억에서 2조까지 밸류 단기 순이익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8조 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근데 지금 4조 5천억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18조 원, 15조 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싸다. 네. 그런데 불이 붙었다.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좀 불씨를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1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줬는데 그렇다면 이 작은 불씨가 모든 업종으로 번지기까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화학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진다는 점 있잖아요. 그 네. 점도 중요한데 이런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뭐라고 그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로 자꾸 바꾸고 있어요. 고부가 비중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이렇게 흔히들 보면은 범용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수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아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 플라스틱 위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범용 고부가 비중도 한 30% 이상씩 평균적으로 다 올라왔는 상태에서 더 고부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70% 이상을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의 성장 전략입니다. 화학 업종들의 성장 전략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익이 좋아진다. 지금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실적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거하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면, 밸류에이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S&P 500하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림 자체가 있는데 거기다 보면은 그 테슬라가 보면은 이게 매출액이 100조입니다. 100조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천조를 받아요. 100조인데 4천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40배를 받는구나. 테슬라는 일단 100조인데 지금 보면 8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8배는 이제 9배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8배, 하나는 40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1대1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1대1 보기는 했는데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S&P 500은 100이면은 3배 정도를 받아요. 예를 들면 100이면은 300 정도의 배를 3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인데 이는 4천조를 받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AI를. 근데 이제 테슬라는 100이면은 9배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쪽 밸류에이션 중에서 린데하고 듀퐁이라는 기업이에요. 린데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에서 보면은 이렇게 특수가스,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산업에 다시 공급을 해줘, 판매를 하는 그런 특수가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에도,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파는 거죠. 재처리해서 파는 건데 이게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아까 엔비디아는 4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린데가 100이면은 7배 정도 받아요. 7배. 7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00이면 7배. 그다음에 듀퐁 같은 경우 뭐냐면은 저희들 보면 뭐 간단히 생각하면 동박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에서 전자재로 이렇게 진출하고 그다음에 수처리 물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분리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막을 만드는 기업들. 그러니까 다우케미칼하고 듀퐁이 합병해서 이렇게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띄어내서 나왔어요. 예, 범용은 다우케미칼한테 다 주고. 그런데 거기는 100이면은 어느 정도 보냐면 3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근데 아까 린데는 몇 배면 7배 받는다고 그랬죠. 7배, 3배가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린데나 이런 듀퐁처럼 기업 구조가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이미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0% 이상은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70%, 80%까지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다들 표방하고 있거든요. 왜냐니까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을 잘하니까 오히려 고부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인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LG화학조차도 그러니까 LG와 그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금호석유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한유화가 얼마냐면 중요한 게 아까 린데가 100이면은 7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100이면은 0.3배, 0.4배. 금호석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0.8이거든요. LG화학하고. 그러니까 100이면은 100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근데 그럼 린데나든지 이런 듀퐁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지금 현재도 보면 거의 맞먹는 구조예요. 첨단 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더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개선됐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급 물량이 줄고 아시아들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아졌어요. 항공 수요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 앞에 전방 산업도 좋아지잖아요. 전기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건설까지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소재가 좋아지는 그런 점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밸류에이션이 100인데 어떻게 다른 데는 매출액이 100인데 7배, 700을 가지? 100인데 최소한 300은 가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 정도는 받는다는 거 아니야, 선진국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 구조보다 더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0.3, 0.4, 그러니까 10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제 화학기업의 일종,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기초학을 제외하고 밑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 소재부터 수소 에너지까지는 전부 고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에 갖다 놨더라면 평가가 어마어마히 받았을 거예요.
6배, 5배, 매출액 대비 5배, 매출액 대비 최소한 3배, 4배까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니까 우리나라는 0.4, 100이면 0.4, 40도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리밸류에이션 된다, 재평가 되는 거야. 근데 재평가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아.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보면은 지금 고부가 비중을 76%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분리막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초근무자 폴리에틀렌이라든지 이런 쪽 다 고부가 쪽으로 받고 있어요.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 소재라든지, 이런 기존 제품도 다 고부가 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국이 갖다 놨더라면 100이면은 300까지 갔을 건데, 최소한 우리는 100인데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저평가 상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점, 그렇게 그 완전 투트랙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밸류에이션 현재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가치가 평가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고부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봤는데, 어제도 효성화학 쪽에서 특수가스 사업부를 이제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특수가스라는 것도 우리가 고부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고부가 사업이죠. 전 세계 3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100이면 아까 제가 린데가 몇 번, 700 받는다고 그랬죠. 7. 7이죠. 그럼 1,400억 정도가 나와요, 매년. 그러면 밸류에이션 얼마 주면 됩니까? 린데급이에요. 그걸 얼마 줄 수 있습니까? 그럼 7을 곱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1조가 되죠. 근데 초기 단계거든요. 뭐, 예를 들면, AI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데 특수가스 꼭 필요해요. 예, 세정제거든요. 그러면니까 이게 1조 4천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조 4천억을 살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최종은 가격이 확정이 안, 보도자료를 따르면 효성그룹이 보면은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400억인데 1조 4천억, 이제 왜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온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도 놀래요. 왜냐니까, 와, 그러니까 1,400억인데 그러면은 1,400억이면 밸류에이션이 그럼 1,000억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은, 그죠? 근데 왜 1조 4천억을 시장에서 부릅니까? 왜? 선진국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제. 왜? 반도체용 세정 특수가스가 다는 거예요. 전 세계 3등이니까. 1,400억이면 1조 4천억까지 가는 거네. 오히려 10배 정도 주도 되는 거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들고 있는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첨단, 고부가, 특수가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태양광, 이런 소재 쪽으로, 고부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첨단, 우리 첨단 화학을 해야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애써 무시를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10배씩 주고 앉아 있네? 매출액 대비 10배.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고부가 첨단 화학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화학 쪽의 수혜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권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재선을 하면은 그냥 현재 구조로 갑니다. 그죠? 반도체를 굉장히 중시적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적이고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여기에도 고부가 첨단 화학 소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학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기가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약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원가를 절감했고 코스트가 낮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 태양광이 가장 설치량이 많았다, 과거 대비.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재선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신재생에 대한 그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약에 재선된다면 오히려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런 석유화학이나 천연가스 화학에 대한
범용에 대한 것도 많이 쓰게끔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고 매출액과 이익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걱정을 매네. AI를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천연가스 발전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첨단 화학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차홍선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